사이대름. 용병부대 대장 하이데른. 먼저 하이데른의 과거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이데른은 아내 산드라와 딸인 클라라를 둔 군인입니다. 뛰어난 실력과 지도력을 지녀 용병부대 총사령관이 되죠. 그러던 중 무기밀매의 거부이자 죽음의 상인이라 불리는 루갈 번스타인에 대한 체포를 의뢰받는데, 이때 하이데르는 처음으로 임무에 실패합니다. 루갈 번스타인에게 부하들이 몰살당했고 아내와 딸마저 눈앞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하이데른의 한쪽 눈까지 잃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루갈이 킹오브파이터 94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하이데르는 랄프 클락과 이카리 팀으로 출전하죠. 흑막을 조사하기 위한 참가이지만 표면적인 이유일 뿐 사실상 가족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출전한 것입니다. 루갈은 결국 죽게 되었죠. 그 뒤부터는 자신의 양녀 레오나를 이카리 팀으로 출전시킵니다. 현장에 나서진 않지만 뒷조사를 하며 이카리 팀을 지휘했죠. 킹 오브 파이터 99부터는 네스츠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네스츠는 복제된 클론 큐드를 이용해 세계 정복을 계획하고 있었죠. 이때 하이데른의 신속한 대처로 대규모 테러를 막아내게 됩니다. 그 뒤 네스츠와 연관된 K-를 유인하기 위해 용병부대가 직접 킹 오브 파이터 2000 대회를 개최하죠. 용병부대 소속 민사령관과 하이데른이 함께 작전을 지휘했는데, 대회 막바지에 링사령관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링사령관은 이미 죽었으며 클론 제로가 변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클론 제로는 막아냈지만 죽기 전 위성병기를 발사하였고, 이때 사우스타운의 일부 도시가 파괴됩니다. 루갈 버스타인에 이어 두 번째로 실패한 임무에 하이데르는 명성에 금이 갔고, 사우스타운 사태를 인공낙하 사고라고 무마시키는 데만 열중하게 되죠. 그러던 중 네스츠가 직접 킹오브파이터 2001 대회를 개최하는데, 하이데르는 명예회복을 위해 킹오브파이터 현장에 복귀합니다. K-와 이카리팀의 활약으로 네스츠는 붕괴되었고, 하이데른도 용병부대 내에 명예를 되찾게 되죠. 킹오브파이터 2003부터는 다시 현장을 떠났고, 뒤에서 이카리 팀을 지휘하며 흑막을 조사합니다. 얼마 안가 용병부대는 새로운 위기를 겪고 있었죠. 머나먼 대지에서 온 자들에 의해 오르치의 봉인이 풀려버렸고, 아가키의 시체를 조사하던 중 슈룬과 리멜로의 난입으로 전환까지 폭파당합니다. 결국 원수였던 루갈의 아들 아델하이드와 협력하고 모든 에이전트들을 동원해 조사한 결과 애쉬 크림스를 악의 축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애쉬를 죽이기 위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공격하려는 순간 애쉬가 소멸되면서 타임 패러독스가 일어납니다. 애쉬에 관한 기억이 사라진 하이데드는 모든 병력을 철수시키죠. 그 후 용병부대는 많은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아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대규모 군대로 발전하였습니다. 메타슬러그의 정규군들도 지휘하고 있죠. 그러던 중 전세계에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죽은 자의 망령들을 품고 있던 괴물 버스가 폭파되면서 부활한 것이죠. 진짜 킹오브파이터 15에서 하이데른이 직접 현장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망령인 돌로레스, 그리고 악마의 힘을 가진 소녀 리슬라와 한편이 되었죠. 만약 죽었던 아내와 딸도 부활했다면 냉정한 하이데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기대되는군요. 레오나 하이데른. 이카리 팀에서 활약하는 요군 레오나 하이데른입니다. 그녀는 용병부대 대장이자 양아버지 하이데른에게 군사훈련을 받았고
최고의 요금 용돈이 됩니다. 레오나의 친아버지는 가이드리며 팔걸집의 한생이었지만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어느 날 오로치 사천왕의 리더 게니치가 찾아와 가이델에게 임무를 수행하자고 제의하지만 가이델은 가족들을 위해 거절합니다. 그러자 게니치는 가이델을 대신해 레오나에게 오로치의 피를 각성시켰죠. 혼혈이었던 레오나는 불완전하게 피의 복제를 하여 가이델과 어머니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게니치에 의해 기억이 지워지고 가이델의 친구였던 하이데른이 찾아와 양녀로 삼게 된 것이죠. 오로치를 조사하던 하이데른은 킹 오브 파이터 96대에 붙은 자신을 대신해 레오나를 투입시킵니다. 대회 중 난입한 게니치를 보자 봉인되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고 자신에게 오로치의 피가 흐른다는 것과 가족들을 죽였다는 사실, 괴로움을 느낍니다. 결국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레오나는 킹 오브 파이터 97대회에서 피해 폭주를 하는데 오로치의 부활이 다가오자 그녀의 몸속에 있던 피가 각성한 것이었죠. 오로치 레오나! 뒤늦게 정신 차릴 레오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클락과 랄프가 막아 미수에 그쳤고 동료들의 격려와 충고를 들으며 오로치의 힘을 극복해갑니다. 그 후 네스츠와 머나먼 대지의 소원자들과도 싸우며 큰알 약을 했지만 오로치의 봉인이 풀리는 일이 발생하자 다시 피해 폭주를 합니다. 클락 랄프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 때문에 다음 대회 출전 금지령을 받습니다. 레오나가 싸울 때 머리 색깔이 바뀌는데요. 이유는 오로치의 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로치의 힘에 완전 의지하지 않고 제어를 하고 있다는 설정이죠. 레오나는 한국팀의 장그안과 대전시 경례를 하는데요. 한때 레오나가 장그안을 짝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순수한 힘을 동경한다는 설정입니다. 원래는 클락 랄프에게 경례를 해야 하지만 제작진의 실수로 나온 것인데 현재는 공식 설정이 되어 장그안도 경례를 합니다. 이카리 용병부대 랄프 클락 킹 오브 파이터 시리즈 단골 출전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먼저 클락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클락은 킹 오브 파이터가 나오기 전 SNK 게임인 이카리로 랄프와 함께 데뷔했습니다. 당시 랄프와 클락이 주인공이었지만 외모가 지금과는 사뭇 다른데요. 이 게임에 나온 악당 군인 디자인은 킹 오브 파이터에 차용해 지금의 클락 모습이 되었죠. 스토리를 보면 대체적으로 진지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매 대회마다 뒷조사를 하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고 있죠. 그리고 정식 설정은 아니지만 선글라스를 벗으면 각성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설정은 홍콩에서 만들어진 격투천왕 만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클락은 그리폰 마스크의 팬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그리폰 마스크에게 사인받은 모자이죠. 킹 오브 파이터 15에 나오게 된 킹 오브 다이노소어스가 그리폰 마스크인데요.
클럽과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기대되는군요. 랄프 존스! 용병 부대의 대령 랄프. 람보를 모티브로 제작된 캐릭터입니다. 높은 계급이지만 클락 윗과 친구처럼 지내는 등 유쾌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캐릭터들에게 나이값 못하고 정신연령이 낮다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킹 오브 파이터는 우승보다 배우를 조사하기 위해 참가하여 격투를 가볍게 보는 경향도 있죠. 실제 수많은 전투에 참가해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긴 베테랑 군인이며 전쟁에 단련되어 있어 격투를 요리 취급합니다. 초창기엔 클락과 비슷한 기술을 사용했지만 시리즈가 나오면서 점점 차별화되어 갔는데 클락이 잡기 기술 위주라면 날프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 98에 클락과 랄프가 만나면 크로스 체인저라고 외치는데요. 일본 특촬물 조인전대 제트맨의 패러디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에서 조인전대 제트맨의 코스튬을 하고 등장하기도 했죠. 클락과 랄프는 메탈 슬러그 세계관에서도 활약합니다. 이카리 팀의 메탈 슬러그 출전 소식은 킹 오브 파이터 팬뿐 아닌 메탈 슬러그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SNK는 두 게임의 세계관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조금씩 떡밥을 풀고 있었습니다. 피오가 킹 오브 파이터 99 2000에서 스트라이커로 등장했고 킹 오브 파이터 2002 UM에선 마르코와 에리가 배경맨으로 등장하죠. 킹 오브 파이터 맥시멈 임팩트에선 피오가 하이데른의 명령을 받고 정식 캐릭터로 출전하기도 합니다. 킹 오브 파이터 13 신전에서 피오 마르코 마즈 피플이 등장하고 킹 오브 파이터 14 이카리 팀 엔딩에선 피오와 마르코가 용병 부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신작 킹 오브 파이터 15에선 이카리 팀의 스테이지를 누가 봐도 메탈 슬러그로 도배해놓았는데 앞으로 메탈 슬러그 캐릭터의 킹 오브 파이터 참가도 기대되는군요.